네, 안녕하세요. R팀입니다. 저는 지금 광화문 KT 스퀘어 앞에 나와 있고요. 오늘 바로 축구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한축구협회 엠블럼. 엠블럼이 좀 유출이 됐는데 과연 그 유출된 엠블럼이 진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대한축구협회 엠블럼이 될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러 왔고요.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얼른 들어가 보시죠. 대한축구협회의 브랜드 에셋이라고 할 수 있는 엠블럼, 그리고 디자인 모티프, 또 KF 고딕이라 명명된 전용 서체가 여러분께 공개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입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새로운 얼굴을 공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. 안주냐 도전이냐 기로해서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.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하게 될 대한축구협회의 새 엠블럼을 소개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굉장히 슬픕니다. 지금 이 KFA 브랜드 아이덴티티 런칭 현장에 왔는데 엠블럼까지 바뀐 게 이제 맞습니다. 뭐 2001년에 새롭게 태어났던 그 베코 엠블럼이 19년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이제 호랑이 엠블럼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제 팔뚝에 있는 이 베코 엠블럼 어떡합니까? 이거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금. 어쨌든 제가 공약을 하나 할게요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컨텐츠, 이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는다면 제가 이 반대쪽 이 오른손에 새로운 엠블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. 공약입니다. 공약! 자, 한번 비교해 보시죠. 여러분, 이 기존의 엠블럼과 이 새로운 엠블럼 어떤 게 더 뇌리에 딱 박히는지, 자, 여러분 의견이 어떤지 댓글로 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슬픔을 진루하고 이만 떠나보겠습니다.